제가 인사는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전도하기 좋은 계절은 과연 언제일까요? 매일 지금 당장 말씀하시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언제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것을 일상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시간인 일상에서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 전도는 부담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자연스러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옆에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왕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톰은 밤새 술을 마시거나 도둑질을 일삼는 도둑의 소굴에서 도둑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도둑의 소굴로 찾아옵니다. 그는 비싼 값을 지불하고 톰을 도둑의 소굴에서 왕의 궁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톰은 놀랍게도 평생 자기가 벗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계속 입고 있어야 될 것 같았던 도둑의 옷을 벗고 왕자의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왕자와 함께 먹고 마시며 왕의 궁전에서 살도록, 즉 왕자의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얻게 됩니다. 도둑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왕의 양자가 된 톰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성경은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뀐 이 놀라운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아니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인간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존재라고,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진노의 자녀, 즉 죄 때문에 진노를 받을 만하고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스스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과거와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절망 그 자체입니다. 절망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니 저를,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다고, 살려주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기 앉아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경험하셨나요?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사건,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 우리가 일상에서 전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긍휼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느끼는 동정심이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볼 때 불쌍해 보이고 잘해주고 싶고 동정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도 주고 많은 것을 베풀어 줬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떠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나중에 볼 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고 그가 불쌍하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쉽게 가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마음을 절대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를 배신한 피조물인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도 그 길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잘못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을 숨기면서 도망치는 것일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그 용서를 해주는 대상이 그 대상이 어떤 존재, 어떤 사람,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도망을 갈지 아니면 용서를 빚지를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경찰관이 수첩을 들고 무언가를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서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을 체크하면서 어떻게 혼낼까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저런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아, 내 잘못을 과감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네, 되게 인자해 보이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죠. 저 할아버지로 저는 아, 저분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던 거 다 이야기하고 용서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들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우리를 몰아세운다면 우리는 숨거나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가 용서를 빌고 그 일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긍휼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전도 대상자 가운데 과거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현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얻는 일에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라도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방황하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우리 일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건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전하세요라고. 정말 전하실 수 있으시죠? 이 시간이 말만 하고 전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가 일상에서 전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사랑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이신가요? 저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 저를 키우신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저를 이 자리까지 서게 하신 은사님들의 사랑, 그리고 현재 저의 아내와 아이들이 주는 사랑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성경 가장 큰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말씀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이번에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길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귀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세상과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된 인간을 그냥 버려두시거나 새로 창조하셔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실 필요가 없었던, 정말 하실 필요가 없었던 가장 마음 아픈 일을 선택하신 그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다시 살리신 사랑.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처럼 아둥바둥 홀로 살아가도록 너는 알아서 살라고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톰에게 일어났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왕자와 함께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도 왕자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도둑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유한한 어떤 것을 쫓는 그런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특권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자로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이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매일매일 그 특권과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유한한 것을 쫓고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신분도 바꿔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저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고 그분의 것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다가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주변에 전하시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게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시다 라고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시다. 누리셨으면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저희가 누리고 그 사랑을 주변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가 일상에서 전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셋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며 그것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모든 일과 특권이 다 주님이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전도폭발훈련에 대한 모집 광고를 했었는데 전도폭발훈련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선생님의 친한 친구가 선생님을 위하여 값진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지갑을 꺼내서 선물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친구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까? 선물은 값없이 받아야만 합니다. 단 한 푼이라도 지불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죠. 천국 영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화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예화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지갑을 열어서 선물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선물이 선물되기 위해서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선물을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선물을 받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지셨나요? 아니면 그 선물을 준비한 그 상대방의 그런 노력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큰 감동을 받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선물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 먼저 그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선물이 선물될 수 있게 그냥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주는 사람이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공짜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준비한 사람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이 어떤 거였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함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내 선물이다. 구원은 내가 이미 값을 치렀으니 너희는
믿고 받기만 하면 된다. 내 손을 잡고 나에게로 나아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던 그 음성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도 들어야 합니다. 때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면 구원이 너무 쉬워 보인다고, 정말 이렇게 해도 되냐고, 또 다른 솔루션, 또 다른 해결책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선물을 받으시기만 하면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너무 쉬워 보이는 이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함으로써 그 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 담긴 구원을 1차적으로 먼저 이곳에 계신 분들이 선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선물을 또 다른 누구에게 전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내 삶이 부족해 보이고 본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해도 될까? 내가 조금 더 나아진 다음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멈추신 분들도, 이런 생각 때문에 멈추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막상 전도해 보려고 말씀 듣고 내가 이제 전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부터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부터가, 우리가 거저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미 희생의 죄값을 모든 치르신 선물임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신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웃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저와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내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족함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가시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전도폭파 훈련과 중보기도 사역과 수많은 목장 사역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저희가 전도함으로 나아갔던 그런 열정과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또 다른 하나의 조각이 되어서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일에 함께 동참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왕의 아이라는 책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주인공인 톰에게 축제 중에 그 책을 보면 이제 왕자가 돌아왔습니다 말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축제 중에 이런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존귀한 아들,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네. 자신의 몸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으셨네. 주님께 만세. 값을 치르셨다는 노랫소리를 들으며 톰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사이로 어떤 남자가 몸이 끔찍하게 찍힌 채 피를 흘리며 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둑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 채 사악하게 웃고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왕자였습니다. 놀란 톰이 눈을 떴을 때 이제 축제장으로 돌아온 거죠. 왕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 값을 치렀어. 내 피로 보상한 거야. 널 위해서. 왜냐하면 너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으니까. 왜냐하면 너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은 톰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를 내 목숨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믿기지 않았다. 충격 그 자체였다.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분이 나를 위해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톰은 감격한 나머지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나처럼 보잘것없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이때 앞으로 나간 왕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아직도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한 나라에 와야 합니다. 누가 날 돕겠습니까?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톰에게 말씀하셨던, 그곳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한 나라에 와야 합니다. 누가 날 돕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전달해 주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